DJ 이사류 콘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도 DJ 이사류 콘솔은 기본적으로 무빙 콘솔로 무빙을 세팅하고 연결을 하여 싱과 체이스인 저장 기능을 통해서 콘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J 이사류 콘솔은 무빙 파트와 디머크 파트가 있습니다. DMX 어드레스를 여기 보시면 이 모니터에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스캔이 무빙 파트이고 라이트 디머 파트입니다. 자, 무빙 파트 같은 경우는 1에서 126번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머 파트는 217번에서 246번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콘솔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스캔 파트를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래 스캔 파트는 무빙 라이트를 저장하고 체이스를 만드는 세이브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라이트 파트는 디머 파트이며 디머 조명을 저장하고 체이스를 만드는 세이브 파트이며 디머 조명을 실행할 수도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버튼은 클리어 버튼입니다. 클리어 버튼은 주어진 명령을 지우는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버튼, 위에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파트는 싱글 파트로 무빙 라이트와 디머를 데이터 값을 줄수 있는 여기 있는 페이더를 사용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 페이더 부분. 자, 바로 오른쪽 페이더 부분은 마스터 페이더입니다. 자, 여기는 왼쪽 마스터는 여기 채널 6개, 그리고 오른쪽은 7번부터 12번 6개씩 이렇게 각각 6개씩 마스터를 가지고 있고 항상 10에 놓으셔야 불이 들어옴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메모리 카드입니다. 자, 메모리 칩을 통해서 세이브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피드와 크로스 페이더. 자, 여기 스피드 같은 경우는 스텝과 스텝 사이에 머무는 시간을 말합니다. 한 스텝에서 시간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은 크로스. 크로스는 스텝과 스텝 사이에 다음 장면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설정해 주는 기능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타입과 프로그램 모드가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장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기도 하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일반 디머를 사용할 때도 이제 쓰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모드는 또 무빙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여러 가지로 필요한 기능입니다. 프로그램. 그리고 옆에 있는 버튼은 블랙아웃 버튼입니다. 블랙아웃 버튼으로 스캔은 무빙 라이트를 블랙아웃 시키며 라이트는 디머에 대해 블랙아웃 시키는 것인데 이 블랙아웃이 실행되면 콘솔에서 이제 조명 등기구로 가는 출력값을 차단시켜서 네, 조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블랙아웃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며 여기 모니터에 블랙아웃이 들어왔으면 알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블랙아웃에 불이 들어오면 이렇게 다시 한번 버튼 눌러주셔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타입을 통해서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플래시입니다. 플래시는 어떠한 값을 주더라도 유지시키지 않고 눌렀을 때만 빛이 나타나고 누르지 않으면 풀어버리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레츠입니다. 레츠는 준 값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스왑입니다. 스왑은 전환이 좀더 유동적이지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드입니다. 오토 모드와 뮤직 모드가 있습니다. 뮤직은 음향 센서를 설치하여 음향을 통해서 체이스를 활성화시킬 때 사용합니다. 오토 같은 경우는 이제 콘솔의 기본적인 이제 오토 기능입니다. 체이스나 신을 설정했을 때 콘솔에서 이제 주어진 값을 그대로 실행한다 보시면 되며 저희는 오토에다가 놓고 콘솔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스틱으로 무빙 라이트를 이제 회전시킬 때 사용하는 스틱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디머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머 컨트롤은 아까 말했듯이 DMX 217부터 246번까지 사용합니다. 자, 여기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217번이 여기 첫 번째 001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여 마지막 부분이 246번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디머 값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제 프로그램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 씬을 실행시켜 주신 다음에 타입은 먼저 타입을 렛으로 해주시고 프로그램 모드 들어가서 씬을 설정해 주시고 하나씩 이렇게 디머를 불을 킬 수가 있습니다. 디머에 불을 킬 수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이제 30번까지 디머에 불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클리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다시 이렇게 눌러서 네, 디머 값을 이제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머를 실행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머 값을 이렇게 눌러서 활성화를 시키면은 1번부터 18번까지 255 출력값이 최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부터 18번 같은 경우는 페이드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불이 들어오게 할 수가 있으며 19번부터 30번은 여기는 페이드를 통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역시 모니터에 보시다시피 255 풀로 출력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스터 A, 마스터 B 항상 마스터의 위로 올라가 있어야 하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마스터의 그거를 먹지 않습니다. 마스터의 제어를 먹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어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는 항상 위에 올려가 있으며 여기 페이더가 마스터의 제어를 듣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마스터도 이렇게 올리면 출력값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1번부터 30번까지 디머 조명에 불이 들어오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선 이제 씬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씬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입니다. 내가 만약에 조명을 한 저장 파트에 여러 개를 저장하여 묶어서 쓰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먼저 저장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2초 이상 눌러주신 다음에 노란색 불이 점멸하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서 씬 A, B, C 파트 중 하나의 위치를 먼저 선택해 줍니다. 저는 저는 A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A 파트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8번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8번에 노란색 불이 전멸하게 나오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나는 18번에 저장을 할 거야 라고 선택을 해주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값을 주고자 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값을 주는 기능 같은 경우는 빨간색 불이 전멸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18번에 몇 번까지 저장을 해볼까요? 한번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0번까지. 10번까지.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할 값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자, 1번 눌렀습니다. 빨간색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이걸로 네, 값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해 주신 다음에는 다시 프로그램 버튼 눌러서 나가주시면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버튼 눌러서 나가주시면 저장 완료되며 CNA 눌러서 18번 눌러주시면 저장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클리어 버튼을 눌러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체이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이스는 이제 장면장면을 이어붙인 겁니다. 자, 그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프로그램 모드를 먼저 눌러주신 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체이스 기능 같은 경우는 씬을 이어붙이기 때문에 씬을 몇 가지 더 만들고 이제 체이스 모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씬은 제가 두 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프로그램 모드 들어가서 A17번을 선택하고 저는 여기서 1, 2, 3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 모드 A16번 12, 12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저장한 것을 확인해 볼게요. 16번, 7번, 18번 네, 이렇게 저장한 게 네,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체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모드 들어가셔서 체이스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서 내가 저장하고 싶은 버튼 눌러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18번에 선택을 했고 역시 노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씬 001 스텝 별인데 씬 001은 이제 제가 아까 말한 저장 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씬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씬을 18번에다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 여기 모드와 씬을 통해서 내릴 수도 있고 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 첫 번째로는 18번에 저장했고 그 다음에 17번, 16번에 저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씬이 18번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화살표를 통해서 스텝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신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3번, 3번에는 17번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16번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세팅값이 끝나셨으면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리셋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별이 나오시는데, 스텝 별별별이 나오는데, 이 별별별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스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스텝까지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마지막 스텝은 18번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모두 끝나시면 프로그램 버튼 눌러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체이스가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스피드를 통해서 체이스를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역시 크로스 페이드를 통해서 다음 장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맨 위로 올리니까 되게 빠르게 움직이죠? 이렇게 체이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